낮에는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밤에는 야학 선생님으로 13년 동안 100명의 제자들을 가르친 강동야학 김기훈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야학에서 동력반, 그러니까 지금 고등부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야, 아니 근데 이제 낮에는 그 지금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고 퇴근 후에 야학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 과목이 있는 날은 이렇게 바로 출근해서. 그럼 보통 몇 시에 직장이 끝나시고 또 학교에 가십니까? 많으면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짧으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야학이 있는 날은 무조건 한 5시쯤이면 퇴근을 해서 학교까지 가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막히는 시간이라. 그럼 야학까지 다 끝나면 대개 보통 몇 시에 들어가십니까? 뭐 7시 반부터 해서 한 9시 반에서 10시 뭐 요렇게까지 보통은 하고 갔죠. 대개 가셔서 일찍 잠자리에 눕는다고 해도 12시인데 또 그러면은 회사 가시려면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아, 예, 뭐 그래야죠. 하루가 뭐 수업 준비하시랴 뭐 와. 아니 그 지금 뭐 삼성전자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의 어떤 결함이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온갖 유틸리티들, 펌프나 뭐 이런 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결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 원인 밝히고 뭐 이런 거 해결안을 제시하고. 그 국가 고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아, 예. 저희 학교는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비정규 학교여서 검정고시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수업만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검정고시를 매년 4월 달쯤 검정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곧 졸업장을 따는 거예요. 검정고시가. 처음에는 좀 젊은 애들이 있겠구나 이러고 처음에 갔었어요. 근데요? 다 어머니들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에요. 많으신 분들은 이제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60대에서 70대 어머니들이 다 예.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곳의 학생분들도 낮에는 또 뭐 각자 일을 하시고 네, 맞아요. 밤에 또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야. 근데 본인의 직업을 안 밝히시는 분들이 좀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못 배운 거에 대한 그 한이 되게 네. 많아서 네. 아쉬움이나 예.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창피해하세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첫째 딸이야.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니까 야, 여자가 무슨 공부야. 빨리 돈 벌어와 이러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는 학교를 보내고 본인은 못하고 이게 진짜 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네. 예, 진짜 가족을 위해서 이제 뭐 자녀들 다 이제 장성하고 이제 뭔가 예,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학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수업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떨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텐데 되게 여고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생들 교복 입었던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영화처럼 있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늙어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뭐 수업할 때도 알아듣기 좀 이렇게 쉽게 네, 네. 이렇게 좀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있죠, 네. 예를 들면 뭐 뉴턴의 제1법칙 중에 뭐 관성의 법칙 관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이제 말로는 그냥 말로 설명해 주시면 관성의 법칙 뭡니까? 말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의 이해가 법칙. 안 가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버스 타고 오셨죠? 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막 또 예 이러면 되는데 아 걸어왔어요 네? 자전거 네, 자전거 타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실 때 뭐 이렇게 서서 여기 잡으시면 멈추면 앞으로 쑥 가고 뒤로 가면 뒤로 이렇게 밀리고 그렇죠, 그렇죠. 하죠! 이러면 네.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아우 난 앉아서 와서 무릎이 아파서 막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짐 놓고 이렇게 쏙 빼면 네. 그대로 싹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면 아 이게 관성의 이제 감으로 이제 딱 아세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선생님이 지금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 맞아요. 네. You got a friend in me.
오늘 해야 될 거는 광합성과 호흡을 할 거예요. 예. 예, 광합성과 호흡을 할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나저나 가을인데 단풍 구경 이런 데 안 가세요? 아니요, 그 학교 다녀줘야죠. 예? 네? 아, 이놈의 이게 학교 안 그랬으면 가을 소풍 갔을 텐데 이번에.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냥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소풍을 못 가니까. 근데 왜 산을 가면 왜 공기가 좋을까? 나무에서 산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산소가 나와. 산소가 왜 나올까? 자, 산소를 내뿜는 이유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광합성이라는 거를 해요. 아니, 그저 기억에 남는 좀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뭐 70이 넘으신 분인데 5년을 넘게 야학을 다니면서 중학교 졸업이 너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신데 계속 떨어져요. 또 떨어지시고 또 떨어지시고 매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아 그래 어머니는 학교 와서 이렇게 어머니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게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떨어지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오시겠지. 했는데. 또 중등했는데 붙은 거예요. 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동시에 반성을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그런 게 아니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맞아요. 대단하시죠.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하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야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셔서 야학 선생님으로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2018년도에 우리 야학에 선생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초등반 수학 가르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학에서 지혜반 수학을 맡고 있는 이주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은 꿈이었지요. 늦게라도 이렇게 공부를 한 게 꿈을 이룬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정고시 보신 분이 선생님 수학 너무 잘 가르쳐 줘서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왔어요. 봄에는 떨어졌는데요. 이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뿌듯해요. 또 다른 어머니는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야 빨리 노래해봐 노래해봐 이랬는데 이제 아니야 나는 노래 못하니까 니네 노래만 듣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글을 모르셔서 노래방의 가사를 못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글을 배우시고 노래를 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하시고